아, 저다 도망간다. 공기병 잘라놓고 다 도망가죠, 지금? 뭔데, 저건? 또 어그로지, 또. 아, 이걸 다 도망갔네. 얘는 이런 병력 다 어디서 가져오냐? 이제는 전쟁마가 부족하죠. 전투마가 슬슬 전쟁을 끝낼 때가 됐어. 재우니까 이거 먹고 끝내자. 저장 후에 계속하고 얘 오면 진입하도록 하죠. 날 밝으면 들어가죠. 저장. 이거 이길 수 있어. 반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아, 근데 내가 극혐하는 맵에 딱 걸려버렸네. 이 맵에선 차라리 그냥 공병 전진 배치하자. 차라리 궁병 전진 배치하는 게 나을. 어허, 투석기 미쳤나 봐.
역시 날 노리지 않을 리가 없지. 나를 노리지 않을 리가 없지. 나 화살 맞으면 죽어 이제. 열자. 차라리 빨리 여길 열어버리자. 돌 떨어져. 이거 애매해. 위치 애매해. 뚝배기 깨지는 소리 봐. 뚝배기 떼긴다. 이거 봐, 돌 떨어진다. 아니, 더 나갈 순 없어. 안 되는데. 방패 들고 있어야지. 빨리 밀어내봐. 돌아. 됐다. 진짜 쪽도 드럽게 많다. 아직도 성문 안 열렸어. 성문 안 뚫렸어. 이걸 막아내네. 죽어. 엄마. 어허. 나한테 칼 휘두르지마. 나 피 없단 말이야. 어허. 오바하지마. 어허. 달려. 와, 저기 쓱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아, 이미 여기까지 와 있죠. 언제 왔어? 여기 쪽으로 쫓아왔나 보다. 아, 이렇게 되면 얘를 도망도 못 가고. 아, 근데 제오니카가 맵이 진짜 넓다.
근데 먹긴 먹었네. 근데 포로는 하나도 먹을 게 없고. 한동안 제오니카, 포로스, 오니라 이쪽 방어하면 될것 같죠? 도시관리 가서 민병대 훈련 눌러놓고 자동상품 거래 자 재우니까 먹었으니까 평화협정 한번 하죠. 네. 쿨하게 하자. 이거 재우니까 먹었으니까 부대는 군대와 이동하는 동안 이동속도가 10% 빨라지고 부대를 플레이어 군대 한 명씩 때 부대마다 평균 영향 15% 갑니다. 이거지. 일단 제오니카 아이템 뭐 파는지 좀 볼까요? 귀족 장군. 제국식 망토에 갑옷. 아, 좋은 거 없네요, 갑옷이. 아, 그러면 라멜라 건들리 바꾸고. 뭐지? 아, 부목장화가 훨씬 좋네. 사슬마구가 훨씬 좋긴 한데, 뭐지? 해줘. 자,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 바로 다 풀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죠. 에코리오스한테 좀 주긴 줘야겠다. 뭐 주긴 줘야 돼. 에코리오스가 토리오스를 갖고 있으니까. 세스타다임상을 선물하죠. 뭐지? 방금 제가 주지 않았나요?
하나 영입해야 되는데, 아, 이걸 또 다울 통 안에 또. 나 이동 왜 이러냐? 너무 안 좋은데, 이동이? 갑옷을 사긴 사야 돼. 갑옷 좋은 거 하나 사야 돼. 플랜더 하나 영입해야 되고. 2밖에 안 나와. 상단 꾸려야 돼. 를다 어디 갔냐? 슈카올 오니카? 부대 속도가 가축대에서 마이너스 2.87? 도대체 가축대를 얼마나 나 사고 있길래. 가축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로는 거의 뭐 영향이 없고 말을 탄 보병대? 기병? 가축대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긴 하네. 이속을 가축 사지 말라고 할까? 여기서 가축만 사지 말라고 할순 없네. 가 많이 빼가긴 한다. 어, 뭐야? 나 크렌티어 올랐나? 아, 크렌티어 올랐구나. 401까지 올라가네. 기병대 숫자가 적은 것도 한몫하긴 해. 제국 쪽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기병대 숫자 늘려야 돼. 다 이런 거야, 다.
나머지는 다 기병으로 채우려면, 어허, 기병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냐? 짜이트 쪽 가야 되나? 다 팔아버리죠. 오히려 말이 지금 너무 많아서 느려진 건가? 말 살짝 팔아볼까? 입마를 조금 줄여보자. 아, 맞네. 진말이랑 말이 너무 많네, 지금. 필요에 상관없이 너무 많아, 지금. 말이 가축대로 들어가는구만. 스케일 스커트 달린 라멜라보다 중갑, 판금 중갑인가 그게 훨씬 낫거든. 바라거스 들려서 사람 들렸다가 피카온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다고. 팬을 영입할 거는 남부에서 데려오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테미온도 되게 괜찮고. 세란돈도 되게 괜찮아. 근데 레오니 파르스가 좀 제일 낫긴 한데. 아, 얘칩 생겼네. 생겼으면 사카니스를 파는 게 나을 듯? 어? 이렇게 멀리 있어. 아니야, 이러면 차라리 서부를 보자. 우바고스, 소라도스, 아, 다 죽었어요. 서부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네. 디굼리도 별로고. 아, 남부.
복부? 복부도 집이 없진 않을 텐데. 집이 생겼죠, 지금? 타시노르만 없네. 타시노르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긴 한데. 아크라고라? 아, 좀 멀리 계시네. 난 가축대 갖다 팔아야겠다, 얼른. 난 말을 이렇게 가축대로 취급할 줄 몰랐네. 아, 이거 내용지가 아니면은 공방 뺏기는구나. 알려판 빌리 덩글라니스에 있으면은 언제 또 덩글라니스까지 가냐? 제 상단 돌리죠. 우리는 얼추 왕국이 잡혔어요. 클랜만 한두 클랜 정도 더 영입을 하면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이템 처분도 다 못했고. 남부에서 데려오는 게 맞긴 맞겠다, 아무래도. 집이 없는 쪽이 남부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러면 남부를 좀 보죠. 남부 쪽 애들 중에 고르자. 집 없는 애들. 비잘토스. 얘는 현역이 사카니스밖에 없어 보이죠. 미래는 좀 유망한데. 여기도 사실상 얘 혼자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얘가 제일 낫네. 페미온. 근데 집이 생겼죠. 세미온이 그나마 제일 나은데 집이 생겼어. 뭐가 이렇게 집이 많지 얘네들? 갑자기? 남부 애들? 남부에 집 없는 애가 그래서 누구요? 비잘토스? 아발리토스? 사카니스가 차라리 얘를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 보스트룸? 바위 있네. 여기로 가자. 차라리 사카니스를 영입하도록 하죠. 설득한 또 저장하고 불러오기 좀 해야겠네. 아니, 일단 운이라 가서 갑옷부터 살까? 임금이